이번에 오른쪽에서 유도담,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올라갔습니다. 헤더 들어갔습니다. 유유현, 유도담과 유유현. 네, 지금 전반 19분 도남초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유유현, 유도담 선수 날카로운 코너킥. 네, 지금 유유현 선수의 몸에 맞고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보고 있지? 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요. 유유현 선수의 선지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대0. 정지혜 드리핑 살짝 길었습니다. 정지혜 뚫어냈습니다. 막산쪽 정지혜 슛 들어갔습니다. 정지혜 선수 계속해서 왼쪽에서 돌파. 네, 이 장면이었죠. 뒤쪽에서 살짝 정재 선수가 한 번의 터치로 이 수비수들을 모두 제쳐냈고요. 강력한 오른발 슈팅. 현재 스코어는 1대1. 정지혜 오늘 동점골의 주인공 백다정 박스 안쪽 백다정 골! 역전골을 뽑아냅니다. 백다정. 네, 대양초의 캡틴 백다정 선수. 아, 그런데 지금 도남초의 캡틴 고아은 선수, 장갑을 끼고 있는 고아은 선수가 충돌이 있었군요.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의료진이 급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고아은 선수가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방금 골 장면에서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 부상을 최우선으로 조심하면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요. 도남초의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고아은 선수를 지금 상태를 살펴보고 있고요. 아, 주심이 안 되겠다는 교체를 의미하는 사인을 벤치에 보냈습니다. 도남초의 임태훈 감독이 직접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앞쪽에서 유도담 선수 그리고 이 백다정 선수와의 볼 경합 상황에서 이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칭 스태프와 의료진과 이 선수 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가연 선수의 패스, 그 유도담 선수가 뒤에 오는 이 백다정 선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백다정 선수가 공을 탈취된 후에 이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공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백다정의 역전골. 네, 다행히도 고가연 선수가 일어났습니다.